저는 이거 꼭 엄마한테 드리고 싶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준비를 해야 출신이니까. 아, 그렇죠. 그래도 기억하고 있었어. 알았어, 알았어. 우리 엄마가 미스코리아 출신이라서 아주 단단하게 공부를 해놨구나. 그럼요. 가비. 너무 좋아. 공부가 아니라 완전 팬심이죠, 엄마. 팬심으로 진짜 알고 싶어요. 너무 감동인데. 어머. 왜? 뭔데? 엄마 생각하면 뭔가 떠오르는 거. 디아라. 오 마이. 야, 생각도 못했어요. 어머. 아니, 어쩜 이런 거는 또 어디에서. 오 마이 굿니스. 그러면 이렇게 티아라. 아, 맞아요. 예쁘시다. 와우, 이 배너까지. 미스코리아 띠. 이런 티아라 받는 거 처음인데. 와, 진짜요? 결혼했을 때 그때 살짝 한번 했었나? 그런 것 같아. 그 미스코리아 하셨잖아요. 미스코리아 너무 오래 전에. 93년 때. 미스코리아 93년이요? 제가 93년생인데? 어머! 그렇구나. Really? 또 이렇게 어머, 연결고리를. 또 소름 돋아. 깜짝 놀랐죠. 너무 좀 신기하지 않아요? 93년도에 태어났던 아이가 제 옆에 와서 그러니까 무슨 인연이에요. 아, 몇 등 하셨는지 못 들었어가지고 몇 등 못했어. 완전히 꼴찌였지만 그래도 제일 이제 우정상 주고 싶은 사람을 투표했는데 그게 나였어. 그래서 그 하나 상을 받았어. 아, 그러면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은 거네요? 그런 것 같아. 우정상이 최고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 미스 코리아들이 사진 촬영하는 게 있어. 그 사진 촬영하는 곳을 차 공장. 아, 공장. 그래서 공장에서 수영복 촬영을 해야 되는데 모든 공장 아저씨들이, 일하는 아저씨들이 다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어떤 남자가 뭐라 그랬냐면 살이나 빼고 미스코리아 나오라고. 아유. 진짜? 이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때 와, 카메라 감독이 멀리서 활짝 웃으세요 그러는데 그 웃음이 나와? 안 나오죠. 울고 싶지? 너무 속상해. 그래서 그게 항상 머리에 좀 이렇게 트라우마같이 남겨있어. 엄마 제 마음속에 진짜 1등. 저는 엄마 1등인 줄 알았어. 제 마음속에. 아이고 딸 이뻐라. 엄마 이런 거 따라해볼 수 있어요? You're a queen. 어머? 야스 퀸! 이건 어머, 그런 얘기를 많이 해? 네, 이게 약간 뭔가 애티튜드 같은 느낌? 오. 그 왕관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스 퀸 이거랑 야스 퀸. 어머. 할 수 있을까? 야스 퀸, 유어 퀸. 야스 걸, 워크 잇. 아진다. You're a queen. 너무 너무 웃긴다. 내가 지금 하면 너무 좋아. 좋지. 안 믿겨져. Oh my gosh. 땀 난다. 이 엄마가 좀 자기를 막 꺼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까봐 좀 오바를 좀 했죠. 맞춰주셨구나. 진짜 뭔가 엄마 이거 해요 하면 같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엄마는 흥이 좀 많으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재돼 있는데 밖으로 표출이 좀 잘 안 되시는. 저도 잘 몰라요.